1등급이 모르는 1등급의 진실. 2등급이 모르는 1등급의 진실, 이건 뭘까요? 저는 올림피아드 금상을 탄 학생들 중에 이 학교 시험에서 80점을 못 넘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. 아니, 그 어려운 문제를 촉촉 푸는 애들이 왜 학교 시험을 80점을 못 넘기는 걸까요? 실수를 많이 해서? 아니에요. 왜 그래요? 왜 그런가요? 왜 그럴까요? 네? 맞아요. 맞아? 올림피아드는 보통 시간이 굉장히 길죠. 뭐 몇 시간도 보잖아요, 그렇죠? 아, 그래.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내신 시험, 시험 시간이 혹시 몇 분인지 알고 계세요? 보통 45분이에요. 한 문제 푸는데 주어지는 시간이 평균 1분 40초. 게임이 다른 거죠. 올림피아드는 마라톤이고 우리가 보는 내신이나 수능은 100m 달리기 거예요. 어떤 여학생이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엄마, 나 오늘 시험 봤는데 세 개 틀렸어.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?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애가 이제 자꾸 엄마가 그러니까 애가 이런 얘기를 해요. 엄마, 근데 쉬는 시간에 나와서 풀어보니까 세 문제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.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뭘 심어줘요? 헛된 희망을 심어주죠. 이 헛된 희망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아빠한테 그래요. 아, 우리 애가 오늘 시험을 봤는데 뭐 세 개 틀리긴 했는데 다 실수로 틀린 거예요. 틀린 것 같아요, 여보. 다음 시험은 잘 볼 거예요. 이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헛된 희망을 심어준단 말이에요. 근데 다음 시험 가도 역시 결과는 안 좋아요. 이 학생은 예를 들어서 5분 문제를 틀렸어요. 근데 이 5분 문제를 시험 시간에 2분을 썼어요. 근데 틀렸어요. 근데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2분을 또 썼어요. 그래서 풀었어요. 결론적으로 이 학생은 이 5분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, 없어요? 능력은 있죠. 있다는 거지. 능력 있는데. 능력은 있다는 거죠. 몇 분에? 4분에. 하지만 1분 40초 안에는 못 푼다. 됐어. 1분 40초 안에 수학 문제 푸는 게 쉬울까요? 절대 쉽지 않아요. 100초에 100초. 그냥 조금만 생각하다 보면 100초 금방 지나가거든요. 심지어는 모범 답안대로 풀면 6분, 7분, 8분 걸리는 문제들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2등급인 애들은 이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분 40초 안에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? 불가능하다는 거예요?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서울대를 합격한 이 학생들은 어떻게 그렇게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? 얘네들은 거기서 한 번 더 나가는 거죠. 얘네들도 기본적인 모범 답안은 알아요. 하지만 그 다음에 1분 40초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기만의 풀이를 개발하는 아이들이 결국은 서울대 가는 아이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. 왜? 우리는 지금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? 그냥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을 뽑는 게 아니라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들을 뭔가 가려내고자 하는 게 시험이기 때문이죠.